안녕하세요. 트랩 오버랜드입니다. 오늘은 타이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뭐 여러 가지 튜닝 중에 요즘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도 많이 교체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윈터 타이어보다도 조금 더 성능이 좋고 노지, 오지 이런 오프로드 쪽도 갈 수 있는 토렉스 EVX에 맞는 AT 타이어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현재 지금 출고되어 있는 타이어는 사계절 온로드 타이어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레드를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서 전비라든지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요 위주로 지금 타이어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륜의 이륜이기 때문에 뭐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모래 이런데 특히 미끄러워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계절 타이어, 윈터 타이어를 많이 하는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많이 장착을 하시는 AT 타이어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먼저 보시면 이 트레드가 먼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소위 뭐 깍두기라고 하는 이 트레드인데 오프로드 전용으로 나온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AT, MT. 아무래도 MT가 조금 지능까지 나올 수 있는 하드한 구조라고 하면 그 윗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AT 타이어가 나오죠. 브랜드에 따라서 RT라고도 하는데 올 터레인, 모든 지형에서 다닐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눈, 비, 모래, 어느 정도 오프로드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AT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요 옆 트레드가 이쪽에도 있지만 옆면에도 트레드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립을 좀 닿을 수 있게끔 타이어가 눌려도 옆에까지도 같이 이 트레드가 있는 게 보통 AT 타이어의 특징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중국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LT나 뭐 AT, MT 둘 다 대부분 수입산 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말만 해도 대부분 아시는 그런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되게 고가다 보니까 요즘 중국에서도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타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뭐 사일론 제품도 그렇고 가격 대비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에 충분히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이 제품도 중국 제품이에요. 보시면 하이다라는 제품인데 기존에 몇몇 업체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뭐 해외 수입차에도 우리나라에서 장착 좀 하고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AT 타이어와 MT 타이어는 가장 단점은 소음이에요. 이게 두껍다 보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이제 가장 큰데 순정으로도 달려가지고 데시벨 측정을 하고 요 AT 타이어로 교체한 다음에도 소음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정숙성이 있는지 이 타이어가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품질이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차량을 구매한 게 튜닝용으로 이제 구매를 한 거라서 캠핑이나 차박용으로 요 AT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앞으로 주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가격이나 이런 면들이 충분히 괜찮은 값어치를 하는지 그래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트레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죠. 요 순정 타이어 같은 경우는 225 사이즈예요. 225, 618. 근데 요거는 235, 6018이에요.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접지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이어만 봐도 이렇게 한눈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차피 겨울철 윈터 타이어를 교체할 것이라면 차라리 AT 타이어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방면을 쓸 수 있는 멀티 타이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두꺼워서 타이어 펑크라든지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유리해요. 예, 다만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아주 조용하긴 할 텐데 얘가 노면의 소음을 어느 정도 잡아줄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걸 교체하고 한번 주행을 하고 순정 타이어로 주행하고 안에서도 소음을 재고 그 다음에 AT 타이어로 바꾼 다음에도 한번 소음을 또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입니다. 현재 대략 6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평균 데시벨은 한 62 정도 나왔어요. 내비게이션 목소리 때문에 조금 최대가 뭐 잠깐 나왔었는데 평균 60에서 62 직진입니다. 속도는 60km. 지금 뭐 아주 조용한 단계입니다. 현재 대략 80km 정도 가고 있습니다. 80km 되고 잠시 후 순창 양평 방면으로 네, 직진입니다. 평균 데시벨은 60에서 70 정도 약 1.8km 최대가 78인데 직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시면 65, 70 네, 현재 지금 100km 갔을 때도 100km도 평균적으로 데시벨은
70대입니다. 70대요. 자, 현재 속도 107km, 110까지 올라갔습니다. 110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데시벨이 75, 6, 5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 교체하러 왔습니다. 오늘 차량에 싣고 왔고요. 바로 한번 순정 타이어랑 교체를 해가지고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한번 운전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기존에 25, 60, 18인데 지금 바꾼 거는 235, 60, 18 이 사이즈라 보시면 돼요. 바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타이어 교체 다 완료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지금 바로 주행을 한 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도 좀 궁금한데 한번 바로 근처 고속도로 올라가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속도가 80km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85km 보고 있고요. 지금 데시벨이 70에서 73, 예, 최대치가 지금 78까지 나왔는데 한번 더 밟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지금 약 105km 정도, 120까지도 가능합니다. 120km 정도고요. 똑같이 평균 72, 3, 최대가 81까지 나왔어요. 네, 이 상태로 주행했을 때는 네, 전혀 못 느낄 것 같아요. 소음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돌아온 길에 100km 이상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100km 정도 나왔는데 데시벨이 73, 4, 5까지 보입니다. 높을 때 76, 80까지 거의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100km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평상시 주행도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스톰 스프링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AT 타이어만 교체를 했고요. 차량 상태는 현재 순정이라서 높이를 장착하기 전에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장착 후에도 다시 한번 재볼게요. 가까이 오시면 약 정확하게 79, 뒷바퀴는 79 정도 높이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바퀴도 정확하게 78, 거의 1cm 정도 차이 나는데 거의 78, 7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리프터 위에서 2인치 스프링, 그 다음에 무번 쇼바까지 같이 일체형으로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운행 승차감이라든지 운행 밸런스라든지 같이 한번 체크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이 차에 장착된 쇼크옵저버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요. 지금 스프링으로 일단은 차고가 기본 차고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들 아시다시피 차고를 결정짓는 거는 스프링이에요. 그런데 스프링으로 앞쪽은 대략 40mm, 뒤쪽 같은 경우는 순정 대비 대략 60mm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프링은 원하시는 만큼 설계해서 차고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쇼크옵저버랑 스프링이 올라간 차고에 맞게 매칭이 돼야 돼요. 만약에 순정 쇼크옵저버를 그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스프링만으로 이 차고를 올렸다면 서스펜션의 작동 범위가 바뀝니다. 차고가 올라간 만큼 올라간 차고에서 서스펜션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탑아웃이라는 증세가 생길 수 있어요. 탑아웃이라는 증세는 뭐냐면 서스펜션이 중간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범프도 되고 리범프도 되고를 반복하면서 요철을 통과해야 되는데 스프링만으로 차고를 올리게 되면 범프의 여유는 많아지고 리범프의 여유가 줄어들어서 주행할 때 타이어의 수지 강력이 순간적으로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조향성이 떨어지고 트랙션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작업한 거는 높아진 차고에 맞게 댐퍼 스트로크도
중간쯤에서 리본프와 범프가 잘 양립할 수 있는 댐퍼의 길이가 설정된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야 높아진 차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고속주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철 통과도 가능해지는 거죠. 얘는 지금 전기차지만 전륜 베이스로 트랙션이 걸리기 때문에 후륜쪽 댐퍼가 만약에 짧다면 하중도 마찬가지고 트랙션도 걸리지 않는 타이어가 수직악력을 잃게 되면 나중에 고속주행을 하거나 요철 통과 시에도 불안함을 느끼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작업은 댐퍼하고 스프링을 매칭시키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2인치 기준으로 스프링과 1층 쇼바까지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면 한번 높이를 재볼게요. 아까 뒤쪽이 79였고요. 현재 지금 다시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재보면 약 한 85 정도, 약 6cm 정도가 올라갔어요. 다만 저희가 이제 캠핑 집이라든지 항상 텐트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까 생각해서 한 4, 5cm 정도, 약 한 78이었으니까 4cm 정도 올라갔어요. 예, 잘 잡아주시고요.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적당하게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주행해보면서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킹스텝 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토레스 EVX는 아직 장착한 적은 없다고 해요. 아무래도 토레스랑은 조금 무게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서 옆에 오토 사이드스텝, 맞죠? 이름? 네, 사이드스텝을 달아서 현재 지금 2인치 정도를 앞뒤에다 올려놓은 상태여가지고 조금 차가 높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스텝 필요해서 이제 온 거니까 한번 얼마만큼 잘 어울리니도 한번 촬영을 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이드스텝을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모두 제작하는 킹스텝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요. 제 거 랭글러에도 설치되어 있어서 검증된 제품으로 보시면 돼요. 저도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토레스 EVX는 1호차로 지금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열면은 이렇게 스텝이 튀어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LED 면발광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바닥을 비춰줘요. 그래서 올라가기 편해요. 이렇게 올라가기 편해요. 자, 특히나 이제 보통 토레스 EVX 캠핑용으로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서스를 앞뒤로 다 올립니다. 지금 현재 올린 거예요, 뒤에가. 그러다 보니까 발판이 스텝이 높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타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도와줄 사이드 스텝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저 몸무게 80kg입니다. 정확하게 흔들어도 네, 문제가 없죠. 재원상은 200에서 230kg까지도 버틴다고 하니까 성인 남자 두 분이 올라가셔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요거는 기계적 신호로 제어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막 소프트웨어 그게 아니고 단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요 문 닫지 버튼으로 해서 작동이 돼요. 고장날 염려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고장난이 거의 없잖아요. 문 도어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저는 낫다고 또 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구조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자동차 검사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동을 저는 약간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특히나 이렇게 열었을 때 드레스업 효과 이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출 구조물도 전부 다 국산이에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스텝 플러스 스틸 브라켓까지 같이 분체 도장까지 들어갔고 10년 정도는 뭐 녹슴을 다 보장한다, 녹슴 방지 보장한다고 하니까 튼튼한 국내산 제품을 칭찬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토레스 나오자마자 바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작업이 설치가 됐고 아마 EVX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오시면 깔끔하게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아래쪽 보시면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이거예요. 자, 배터리 바닥 부분 하고 봤을 때 스텝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전혀 뭐 간섭이란 이런 게 없어요. 그 만약에 스텝이 더 아래 내려갔거나 그랬었으면 약간 좀 지상 걸 제가 일부러 높였는데 닿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배터리랑 전혀 상관없이 배터리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뭐 노지나 오지 캠핑 갔을 때도 스텝이 바닥에 뭐 바위라든지 이런 게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이제 지금 두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80kg, 92kg입니다. 170인데요. 뭐 충분히 뭐 문제 없이 보셔도 바닥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는 200에서 230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뭐 휠이나 이런 걱정 없이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전동 스텝이 만약에 여기 바깥쪽에 다리를 딱 댔고 돌이나 이게 있을 상태에서 딱 되면 멈춰요. 이게 뭐냐면 발을 이렇게 끼고 만약에 했어. 그러면은 이게 멈춥니다. 안전상 아이들 발이나 이렇게 했을 때도 멈추니까 나올 때도 뭐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멈추고 들어갈 때도 멈춘 안전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앞으로 계속 다닐 거니까는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애기랑도 같이 다니는 거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